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TV를 켜보시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큰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사랑입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시를 보거나 노래를 들어보거나 그 속에는 막 사랑 사랑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학활동하는 장르에는 사랑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정작 세상은 정작 교회는 그런 사랑이 이렇게 자글자글 긁습니까? 그럴 때 참 그다음부터가 퀘스천마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열차가 낑 들어오는데 거기 장애인이 한 번 거기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어마어마 그러고 있을 때 어떤 대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랩탑을 옆에다 놓고는 훌쩍 뛰어내려가지고 그 장애인을 구했습니다. 그 지하철이 꽤 높습니다. 간신히 끌어올리고 이 사람이 올라와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랩탑이 없어졌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랩탑을 놓고 가서 사람을 끌어올리는 동안 랩탑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랩탑은 대학교 4학년인데 자기가 4년 동안 공부한 모든 그 자료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라 발을 동동동동 굴립니다. 한국은 CCTV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 했다 그러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사나이가 그 지금 전부 지금 생명 구한다고 어마어마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잘 봤다가 그게 잠복에 있다가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이에요. 나이는 62살의 남자 아저씨입니다. 성도들도 62살이면은 인생이 제법 이제 정리가 됐다. 어떻게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되는데 랩탑이 있으니까요. 남의 랩탑. 그 가져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세상 이렇게 구석구석을 봐도 생각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참, 이제 지금 이게 우리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해석하면서 바울이 죽었다, 바울이 뭐라 그랬다 그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의탁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아주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아주 은사가 풍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예언에 방언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막 여러 가지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참 이거 주신 걸 가지고 제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12장까지 쫙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다투고 성찬식을 할 때에 막 부자 가난한 사람 마음 다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은사가 참 풍부한데 왜 은사를 줬습니까? 지금 12장 7절 한번 보십니다. 12장 7절 우리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 찾아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의 나타남?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잘 기억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게 잘 활용되려 그러면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냥 합니까? 그걸 덧붙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막 신경질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럴 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신 건데도 이게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갑니까? 요게 없어서.
요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요게 없어서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보시면 큰 은사들 받은 분들이 혹시 많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병 뭐 이런 거 말고 뭐 교회 사역하거나 뭐 하는데 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특징이 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성령님이 주셨어도 요거 하나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거 하나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너희가 성령에 나타난 그 은사를 다 받았느냐 그 아무리 그게 크더라도 그게 나타나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 그게 뭡니까? 13장 1절 2절 3절 쭉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아무리 큰 성령의 나타남이 있더라도 귀신을 왁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방어를 왈왈왈왈 하고요.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아무리 있더라도 요거 하나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뭡니까? 성도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 불어를 하거나 스페니쉬를 하거나 일어를 하거나 이탈리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말을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 천사의 말은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건 하나는 땅의 언어고 하나는 하늘 언어고 이거를 잘잘잘잘잘잘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면서 마음이 아주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싫어하고 만나면 째려보고 만나면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이 없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준 그 은사들이 아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이거 소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방언을 막 하는데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 시끄러운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인데 뭐 누가 어렵다 그러면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당신은 21일 저는 편인데 저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뭐 금식 기도하라 그러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당신은 7일 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그 사람 옆에서 제가 봐도 성격이 아주 좋지가 못해요.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는데 성격이 아주 이상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랑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막 급하고 화내고 이런 거. 성도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뭘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하는 게 전부 시끄럽고 분주하고 이런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뭐 하는 능이 있어? 예언하는. 예언의 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거. 굉장한 겁니다. 성경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뭔가 보여지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뭐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막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참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은사도 귀하고 뭐도 귀하고 다 성령님이 주신 건데 이게 functional 이게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게 뭐가요? 사랑. 그러니까 내한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랑이 기본에 있나 없나가 보면은 내가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나 없나가 가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비밀도 알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주님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막 땀을 내고 혼자서 막 피곤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3절. 3절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예언하는 능 이런 거는 흉내도 못 내겠지만 3절은 이거는 발발발 떠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 요만큼 하는 것도 발발 떠는데 이걸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있는 걸 다 퍼부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기본이 돼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없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 거 다 퍼주었는데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대. 하나님이 카운트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의 모든 기본에 이것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무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랑이 있는지, 내가 앞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 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없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랑장만큼이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남겨두셨어. 그러니까 한 90몇 살까지, 그 당시에 90몇 살까지 살게 했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또 뭐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사람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있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리죠. 이 사람 원래 별명이 뭐예요? 보아누개,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격으로 치면은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막 맞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요한이 나서서 뭐라 그러죠? 주님, 저놈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난 뒤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예. 미워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성경도 미워하자고 썼죠. 안 그렇겠어요? 미워하는 게 우리 몸에도 좋고 하나님께 유익되면 미워하자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해요?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럼 거꾸로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게 가짜? 이게 자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는 믿음도 있고 천국 가는 확신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내가 났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났다 그러면 그거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꽉 물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미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걸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우면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딱 갖다 그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근본, 베이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을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그러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을 때 우리가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희생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냈지 네가 잘나서 네가 착해서 네가 양심이 깨끗해서 네가 열심이라서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준 이유는 앞뒤 이유 아무것도 없이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를 보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게 뭡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가 뭐예요? 꼭 해야 되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더럽기 짝이 없죠. 하나님으로 보면은 진노의 자녀고 분노를 발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는 절대로 사랑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성도들도 마땅하도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서울에서고 미국에서고 이렇게 보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잘 믿고 열심히고 막 해도요 이거 안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지키지 않으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막 뭐를 하고 참 내 가진 거 다 갖다 퍼부어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유익도 없고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말씀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로 나대게 하는 것은 예언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로 나대게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나로 나대게 하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 나대게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나로 나대게 하는 것은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해 주는 거가 아닙니다. 나로 나대게 하는 것은 이런 작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고 이거로 나를 이길 줄 알고 나를 바꾸어 갈 줄 아는 그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웁니까? 욕이 안 돼서 싸웁니다. 방언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몸을 불살라주는 그런 정열이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싸우죠? 요 사랑. 근데 요거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큰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네가 실천을 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1절 뒷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 마땅하도다. 아멘. 집에 가셔서 가슴에 꽉 집어넣고 묵상 많이 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나답지 믿는 사람답지 못할 때는 이 말씀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보면서 눈물 흘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는데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쩌면 우리 모두 다가 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 가운데서 회개도 하시고 나 자신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멋쟁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